저도 삼수생이거든요. 삼수에서 연대 갔는데. 삼수에서 연대세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고수에서 고대에는 같은 선택. 더 좋으니까 저는 더 두 번 더 해서. 저는 두 번 덜하고 더 좋고. 마저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삼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에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학생들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프리를 제공하는 판다스님, 판다 프리미엄 이 동영상 프리 판다스님이 지원하게 된 김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판다 동영상 프리 강사에 지원하신 동기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학생들은 지금 이 각박한 인터넷 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폭포수처럼 컨텐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가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현장감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푸는 것처럼 근데 나보다 개념을 좀 더 이해하고 있고 좀 더 잘 푸는 선생님이 설명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 판다 프리미엄이 그걸 제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요. 대표 선생님이 되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영어과의 경험까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수학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학에 관련된 건 혹시? Mathematics? Mathematics? 당연히 저는 뭐 사실 판다 또 해외까지 나아간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특기에 훈수랑 유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적었나요? 좀 녹일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 학생들 참 공부 안 해요. 그런 학생들을 충분히 제가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동영상을 여러 번 듣는다. 또 왔어? 이렇게 시작을 한다 학생들은 좀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수학 선생님으로 지원하신 만큼 풀이하시는 네.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칠판에 문제를 하나 적어뒀거든요. 학생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말입니까? 네. 그럼 제가 혹시 그 면접관님들 성함을 토대로 제가 좀 이렇게 학생으로 생각을 해서 성함을 미리 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 회사는 이제 영어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월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월터 씨? 네, 저는 완이라고 합니다. 완? 네, 저는 카리타스입니다. 카리스타? 카리타스. 죄송합니다. 카리타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어. 월터야. 요 문제. 자, 요런 개념이 떠오르면 좋겠거든? 중3에서 배우는 건데 45도, 40도, 90도 내지는 30도, 60도, 90도 이런 이 삼각형의 내각이 각도로 구성되어 있을 때 천분이 특정한 비율을 가지는데 이 비를 무슨 비라고 배웠을까? 월터야. 월터야. 좀 도와줘. 나 면접이야. 월터야. 카리타스? 자, 돼요? 안 돼? 이 영상을 보게 되는 학생들이 전부 다 민우님을 알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당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조금 더 학생들한테 친근하게 좀 나긋나긋하게 설명을 그래요. 그래. 제 변성기가 좀 늦게 왔습니다. 목소리 톤 조절이 자유롭거든요. 그 톤을 좀 제가 낮추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를 굉장히 잘 쓴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는데 학생들이 악필이에요. 친근감을 느껴줄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 풀이 같은 경우는 이런 쌍방향 소통이 좀 어렵고 답답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본인만의 대처 방법이 좀 있으실지 홈바에서 귤 꺼내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학생들을 이입했다가 나오는 자웅동체식으로 내적 소통 일반적인 해설지의 풀이를 보는 것보다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손풀이 영상 이런 것들이 유행했을 때부터 저게 이제 좀 시스템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좀 세상이 바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학생들이 실제로 푸는 느낌 동기부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손이어야 되는데 내 샤프여야 되는데 고스트 바둑왕 고스트 수학왕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인터넷 방송이나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앱들을 이제 좀 보는 훈수도 했는데 판다가 거의 80-90%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판다가 유명한데 동영상 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다 프리미엄 그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수학 문제는 이 단계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30만 개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동영상 프리를 보유하고 있어. 오늘 말씀하시는 거랑 설명을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랑 함께 동영상 풀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칸다 프리미엄 1차 동영상 풀이 5개월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임인 민선혜라고 합니다. 아, 민선혜님. 네, 네. 편하게 써니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수평적 책이기 때문에 그냥 써니하고 존댓말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전 매튜요. 매튜요? 전 매튜 뜻 뭔지 아세요?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The gift from God. 네, 오수생이시라고. 아, 그죠. 저도 삼수생이거든요. 삼수에서 연대 갔는데. 삼수에서 연대세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오수에서 고대에는 무슨 선택. 무슨 선택. 더 좋으니까. 저는 두 번 더 해서. 저는 두 번 더 하고 더 좋게. 마저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삼수님. 네, 저희가 이제 프로필 등록을 할 때 네.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한 줄 소개를 정해야 되는데 본인의 강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스를 튜닝하라. 매스를 튜닝하라? 네. 정답으로 이렇게 튜닝하는. 그래서 매스를 튜닝하라. 좋죠?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계적이신데요? 기계공학과세요? 네, 토목학과요. 토목이세요? 본인에 대한 소개도. 자기소개요? 네. 안녕 친구들, 매튜쌤이야. 공부만 힘들지? 나에게 너의 리듬을 맡겨보렴. 매스를 튜닝하라. 매튜 킴. 저희 소속도 적어야 되는데 혹시 소속이요 제가? 소속된 학원이 있을까요? 저 프리랜서요. 프리랜서요? 소속. 다른 선생님들 뭐 그럼 막 현업 수학 강사. 네, 현업 수학 강사분들도 동영상 해설 제작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구글 앤 아마존이요. 구글. 예. 그 유튜브 트위치 방송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모기업이 그 모 회사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학원이나 강사로서 일했던 이력과 경력에 대해서도. 강사 일했던 경력이요? 네네. 가정집? 가정집이 아니라 그 트위치에서 비대면 영어가 있습니다. 서고현 유수의 강사들과 콜라보 경험 유. 서영고 출신의. 아니요, 서고현이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강의를 해시태그로 표현을 하신다면 3개 정도만. 해시태그 열정, 해시태그 공감, 해시태그 자극. 자극. 예예. 예. 어떤 이유에서 이런 해시태그를 사용하셨나요? 그러니까 열정은 진짜 열정남이에요. 그 자신감이 뿜뿜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수학 문제 풀 때 좀 열정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공감 같은 경우는 이제 삼수 해보셔서 알잖아요. 힘들어요. 공부할 때 그 힘든 감정선에 공감을 할 수 있다. 자극 바꿀게요. 해시태그 동기부여. 동기부여. 네, 동기부여. 저는 이제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풀다 오수한다. 확 차리거든요.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네, 지금 프로필에 등록할 내용들 충분히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프로필에 들어갈 사진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요? 사진은 뭐 사진관 있나요? 그냥 이 건물 안에서. 내추럴하게?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프로필을 좀 버전 한 두 가지 정도로 일단은 좀 지적으로 좀 앉아있는 느낌으로 하나 좀 다리에 최대한 아래쪽으로 좀 맞춰주세요. 길게 보여야 되거든요, 다리가. 다리 밑에 나오죠? 찍으실 때 네네. 하나, 둘, 셋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수님. 하나, 둘, 셋. 한 장만 더 칠게요. 하나, 둘, 셋. 아까 좀 비비를 세게 발라서 목하고 지금 피부 색깔이 다르거든요? 나중에 피부 보정 돼요? 해드릴게요. 일어난 것도 좀 찍고 싶은데 네네. 좀 찍어도 될까요? 네, 지금 바로 찍으시죠. 하나, 둘, 셋. 네, 프로필 등록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잘 고정해서 네.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 동영상 풀이 해설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동영상 풀이 해설을 아이패드로 제작을 아이패드요? 하고 있고요. 네. 원래는 저희 동영상 해설이 음성만 들어가고 영상은 나오지 않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와주셨으니까 네. 매튜의 얼굴까지 해설에 같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나요? 나가나요? 네, 실제로 네. 얼굴까지 같이 제공할 같이 동봉이네요, 네. 이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예. 매튜께서 직접 문제 영상을 제작을 해보실 건데요. 지금 바로 제작을 하나요, 제가? 첫 번째 문제 한번 제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지? 정신 차리고. 자, 문제가. 매튜, 반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반말했나? 정신 차리고. 다 존댓말은 아니겠죠? 그럼 이어갈라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봐요. 학생들하고 내적 친밀감 있을 순 있지만은 학부모님들도 사용하는 서비스고 존댓말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수 AB에 대하여 170 곱하기 172 플러스 1은 A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셔? 답답하죠? 답답하잖아, 그지?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짱구를 굴려... 짱구에 오수인이 나오잖아, 친구야.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수험생활 길게 했었어요. 순서상 XY 개수는 이잖아요. 미지수 사이에서도 쌍이 있는데 문제가 아름다웁네요. 여러분 그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될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매튜, 문제를 푸셔야지 개인적인 얘기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관념. 문제만 풀어주세요. 네, 깔끔하게 문제만. 자, 그래서 색깔을 마지막으로 바꿔서 오해비씨 넓이로 구하려고 했는데 아, 선생님! 아, 볼륨을 조금 균일하게. 아, 균일하게. 아, 요구사항이 아, 네. 맞네요. 오늘. 갑자기 듣다가 귀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X가 정수인데 4X가 29가 나오는 X가 정수인 수가 있을까? 없잖아요. 아,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뭐가 되겠다. 아, 그래 그래 그거야. 땡! 엥! 아니군.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6이 되는 4의 배수가 되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여러분들 집중을 왜 이렇게 안 하셨어? 이거 내가 지금 똑같이 썼는데 집중을 왜... 그래 친구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 그리고 이건 뭐가 된 그래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이 되겠잖아요 마이너스 1 28 네 개의 수 사이 도출된다? 이렇게 구하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풀이 해설 참여하면서 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래도 네.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자, 오늘 이렇게 연세대학교 삼수 출신 사수님 도움 받아서 한다 프리미엄 동영상 풀이 과정도 좀 체험해 봤는데 우리 사수님 좀 어떠셨어요? 트리머 짬바 어디 안 간다 생각했고요. 네. 네, 좋은 풀이 올려주셔서 네. 아마 학생들 학습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퀀다 프리미엄 구독하시면요 오늘 제가 이제 찍었던 그 동영상 풀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영상 풀이들도 무제한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퀀다 선생님들과의 1대1 질문권, 광고 없애기 기능까지 활용이 가능하니까 자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있는 여러분들 무료 체험 쿠폰 꼭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그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미노 써니였습니다. 네, 퀀다 프리미어 동영상 프리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